당신의 다이어트가 만든 살찌는 체질. 살 빠지는 체질 만들기 7번째. 우리 몸속 60조 개의 세포 한 개당 100개에서 3000개가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배고픔이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영양소를 달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이어트 식단을 지속해도, 건강한 식단을 지속해도 어느 순간 더 적게 먹지 않으면 살이 찌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면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당신이 먹는 영양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두 번째 습관은 장기적으로 행한 잘못된 다이어트, 극단적인 영양소 제한 식단이다. 극단적인 영양소 제한 식단이란 초절식, 무지방, 무염, 무탄수, 채식 등등 특정 영양소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먹지 않는 식단을 말한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극단적인 식이요법이 임시적으로 필요하지만, 특별한 질병이 아닌 사람이 이러한 식단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혹은 염분을 제외한 식단, 단백질 쉐이크나 시리얼바 같은 가공된 간편 대용식, 닭가슴살 고구마 원푸드 다이어트 같이 종류가 제한된 식단 등 오랜 기간 동안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주로 다이어트용 가공식품을 먹는 습관은 나의 미토콘드리아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며 나를 살찌는 체질로 만든다. 왜 그럴까?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몸의 생명과 활동에 관련된 호르몬의 합성은 열량 영양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다이어트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이 독하게 마음먹고 제한한 영양소와 다이어트용 가공식품은 현대 토지의 영양결핍과 식품 가공 시 손실된 영양소, 첨가물로 인한 독소 처리와 스트레스 처리로 평소에도 고갈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조절 영양소를 공급해주지 못하고, 이는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를 병들게 하고 점점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만든다.